여보세요. 돈을 더 내세요. 여보세요.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보세요. 할머니한테 노래할 테니까 다좀귀 막고 계세요. 할머니한테, 할머니한테. 팔자 접으시니까 오래 사신 할머니한테 선물로 부르겠습니다. 이마이너 불러. 이마이너. 아니, G 이마이너. 천둥산 바닷재리 울고 넘는 옛날에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, 할머니? 네? 천, 또 이름, 정혜. 아이고, 할머니 이름이 아니시네. 정혜 씨. 옛날에는 박달재가 있는 문경세제를 남자들이 정혜 씨가 애인을 떠내보낼 때, 그 남자한테 준 선물이, 그것도 선물이라고. 묵 싸서 여기다가 깨주는 게 선물이었어요. 세상에. 그걸 먹고 문경세제를 걸어서 왔으니,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참, 이 좋은 세상을, 그쵸? 휴게소가 있었어요, 그때 뭐. 뭐가 있었겠어요? 아이고, 보리밥도 아니고, 묵. 그 소확한 방대고, 방과하면 통기가 없어지고, 세상에. 나이 노래 부를 때마다, 아우, 내가, 우리 김정신 본사님하고 조성철 씨가, 아, 이렇게 이 좋은 시대에 놔준 걸참 감사합니다.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. 비록, 이 조립을 엉망으로 만들어, 이 조립이 엉망으로, 어떻게 이렇게, 물론 애로사항은 있으셨을 거예요. 그 전쟁통에 아홉을 낳다가 아홉을 낳고서 일곱 번째 낳았으니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? 공장이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
원료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 한국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도토리묵을 싸서 도토리묵을 싸서 도토리묵을 싸서 허리춤에